김 원장의 과거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벌써 4건이나 불거져 나왔는데 김 원장은 전혀 답이 없고 금융감독원은 취임 전의 일이어서 모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단순 외유를 넘어선 뇌물이라며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복은 기자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감독기관의 로비성 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금 지원 받으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심사에서 투자 결정한 그걸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하지만 본인의 의혹이 불거지자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명을 들으려 취재진이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자 TV조선이 왔다고 내부 보고했고 취재진을 피해 점심 식사 장소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라 지난 월요일 취임 이후 여기저기 일정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이 외유를 넘어선 뇌물이고 이미 제기된 의혹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장 자리를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결심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뇌물성 갑질 외유 진상 조사단을 자유한국당이 구성해서. 바른미래당은 범죄 행위일 수 있다며 사퇴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